손 떨면 어떡하지? 어, 떨리는데? 너 왜 떨리지? 너 왜 떨리지, 이거? 네. 시작했어요. 네. 어, 어 시작했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조금 가리고. 네. 어. 그럼 우리 좀 기다릴까? 기다리. 오실 때까지? 그래. 안 오시면. 어. 오시겠지? 형 500명이요. 진짜? 500명. 아무시. 잘 가리고. 아니, 아직. 아직.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비키팬 여러분. 웨딩 임파서블의 문상민. 김도환입니다. 와. 와. 나. 와. 와. 좋은데요? 올라. 올라, 올라. 와, 브라질 팬분들. 브라질 팬분들 진짜 많으시다. 오이. 오이. 프랑스 분들. 메시. 와. 러브 가이즈. 러브 유 가이즈. 하이. 올라. How are you guys? 오. 좋은데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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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 오, 엄청 많이 들어오신다. 올라. 콜롬비아. 콜롬비아. Hi from Colombia. 콜롬비아. Hello from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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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Hola. Peru. Wow. Brazil. 엄청 많으시네. Okay. 아르헨티나. Okay.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빅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 저희 드라마 웨딩 임파서블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게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라이브를 이제 켜가지고 마련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또 흔치가 않아서 아 너무 저희도 이게 처음 하는 거죠 형도. 그래서 또 떨리기도 하고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오늘 재밌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되게 많이 막 게임이랑 인터뷰 이런 걸 되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한 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벌써부터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엄청 많으시네. 엄청 많으세요. 지금 댓글창 열기가 멕시코, 콜롬비아, 미국, 와. 브라질, 브라질. 프랑스. 그 도환이 형 그 브라질로 인사 준비하셨다고. 아.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오이. 어 오이 오이. 저는 브라질 오브리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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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오브리가도. 그러면 오부터 해볼까. 아 그러면 예. 네. 이 라이브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비키 카페에서 네.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요? 어떤 걸까요? 오! 와 이게 와 색깔이 이게 아 이 색깔이 보이시나요? 예뻐요 색깔이 약간 노빵한 것 같긴 뭐대? 이게 뭘까요? 내가 먼저 먹어볼게. 괜찮은데? 무슨 어. 맛, 무슨 맛이라고 왔어요? 무슨 맛이에요? 이게. 너 왜 안 먹어? 아, 제가 원래. 아니, 이게. 네. 그냥 되게 우유 같고 좀 커피 같은데. 풍미가 있어. 풍미? 어.
어때? 괜찮지 않아? 생각보다? 맛있는데? 괜찮지 않은데요? 그래? 네. 자, 아무튼 네. 여러분, 자, 저희가 이 비키 음료까지 마셔봤으니까 이제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갈까? 아, 첫 번째 코너요. 좋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코너, 저희가 오늘 게임을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웨딩 임파서블에서 나오는 장면을 맞춰보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장면만 맞추는 건 너무 쉽지 않나? 쉽죠. 왜냐면 우리가 찍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화면을 이제 완전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아주 아주 클로즈업된 그런 일부분만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시고 맞추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장면 뭐만 어떤 장면이다 하고 맞추면 되는 거야? 네, 맞죠. 그러니까 한번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없어요. 연습 게임이 노한 씨 뭐야, 아니, 갑자기? 없어요. 아, 그래? 없어서 그 힌트를 드릴 거거든요. 만약에 한번 못 맞추시면 좀 커집니다. 그 화면이 그러니까 점점 예. 힌트는 몇 번? 두 번? 세 번? 두 번, 두두 번. 번 정도. 오케이, 오케이. 예. 그리고 지는 사람한텐 벌칙이 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이 안경을 쓰고 소통을 해야 돼요, 팬분들이랑. 아, 이걸 네. 쓰고. 네. 상민이가 쓰겠네요. 네. 어쨌든 저 1대1로 한번 도환이 형과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그리고 맞히기 전에 구호가 있어요. 구? 네. 무슨 구? 먼저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셔야지 아, 도안. 도환, 상민 아. 이렇게. 그 에피소드 몇 화에 나온 것까지 맞춰야 되나요? 아, 그럼요. 아. 기본이잖아요, 형. 시작하시죠. 가보실까요? 가시죠. 도안. 도안. 에피소드 1에 에피소드 1에? 아정과 경찰서? 회상 장면? 경찰서? 어떻게 알았어요? 저거 찍었을 때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생생한가요? 네, 아. 생생합니다. 저딱 보면 유치장 저거잖아요. 저희 네. 드라마가 또 이게 저희가 재벌이니까 사실 저런 특강이 있을 없죠. 길이 그쵸. 없잖아요. 네, 생소하긴 하죠. 바로 있었습니다. 그럼 1승인가요, 저희가? 네, 1승 1대 0. 저 아까 제가 저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요, 형. 저때 머리가 이제 과거라서 그런지 약간 흑발 느낌이에요. 흑발 느낌이 약간 덤머 느낌인데.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저거 제일 먼저 찍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 염색을 하기 전에 과거 씬을 먼저 다 찍어야 돼서 저희가. 그래서 머리가 더 기르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찍으려고 했던 장면이어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엄청 풋풋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서 약간 또 다른 약간 이미지가 형한테 있구나. 감사합니다. 네, 약간 멍멍 역시 원조 멍멍이시잖아요. 제가요? 응. 그래서 제가 그걸 뒤를 이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아니 역시 저 덧머리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1대 0입니다. 오케이, 네. 1대0. 다음 문제. 이건 누구 어깨 같긴 한데, 넓은데? 넓죠, 이거. 약간 직각 어깨라. 이거 같은데? 약간 제 어깨인 것 같긴 한데,
뒤에 하체가 좀 좋지 않아? 하체가 좋기도 하고. 그게 내가 또 하체가 좀 좋긴 하다. 응. 네? 어? 저 약간 손이 약간 거친 게딱형 느낌인데? 그치. 내가 왜냐면 거치진 않거든, 손이. 그치. 나는 고와서. 내가 좀 거칠어? 거칠거든? 근데, 비슷해. 형인 것 같은데, 저거는? 저 어깨는 일단은, 너다. 웃긴 나야, 그러면. 무슨 장면이지? 너 장면은 모르겠어. 일단 얼굴에 맞춰야 되잖아. 왜 이렇게 심통이 난 거지, 얼굴이? 근데? 왜 이렇게 많았어? 엄청 많았네? 입이 엄청 나왔네? 나저 장면 알것 같은데. 팬분들은 아시려나? Come to 브라질. 그 브라질 팬분들이 좀 이게 좀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헷갈려서. 안녕. 유독 브라질 팬분들이 좀 많이 보이셔서. 아직 인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 네, 초반이라 아직. 저희가 좀 힌트를 이거 얻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튼 해봅시다, 저희가.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나요? 힌트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끝인가요? 끝이에요? 이게 무슨 점인지 아예 모르겠는데? 괜찮은 건가? 왜냐면 제가 심통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늘 나한테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심통이 항상 나 있으니까 이거 패스 하겠습니다. 나알것 같아. 오! 그. 에피소드 6에. 6에. 그. 내가 너한테 꼭 소리치는 장면인데, 이게. 그. 그니까. 내가 너 소리치는 장면이 아닌데, 아니다. 잠깐만. 아닌 것 같아. 아. 알것 같아? 모르겠다. 패스. 모르겠습니다. 너무 네. 정답은 6화에서 신통이 있는 지안에게 심통 지안에게. 상민님에게 도관님이 다가가서 대화를 하는 하지만 제가 피하려고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저옷 입고 싸웠을 거예요. 뭐라 한마디 했을 건데, 아닌가. 아무튼. 했을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심통이 저렇게 낫지. 아무튼. 다음 문제로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일단 이건 비긴 걸로. 6화에서 그러면 6화에서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 네. 장면인데. 다시 보기로. 저기 잡채인가? 이거 밥그릇인데. 아정이 아닐까요? 저긴 머리는? 그치. 그리고 밥그릇이 이제 아정의 느낌의 밥그릇이에요. 아정네. 네, 왜냐면 저희 밥그릇은 좀 세련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기본 스타일의 약간 그릇이기 때문에 저 도자기 느낌이 아정네입니다, 일단. 그리고 땡 하시는 게 계속. 네. 아니네.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네? 상민! 몇 화? 에피소드 3화에, 에피소드 3화입니다. 3화에, 아정이가 인사를 드리러 오는 장면이에요. 인사 드리러 오는 장면에서 도안이와 작전을 짜고, 약간의 계략을 짜고 약간 와서 인사를 드리는 저희 이제 지한 가족에게 그런 장면입니다. 오, 대사도 기억나요. 문어 다리로 비안나 소세지 문어다리로. 문어 다리로. 저러고 있다 이제 우리 동안이 착하지 하는 거잖아요. 착하지 궁디팡팡. 궁디 팡팡. 네. 저 때는 종서 누나가 너무 러블리하더라고요, 그쵸? 맞아 맞아. 그리고 엄청 잘 먹었지 누나. 진짜 근데 잘저 먹고. 음식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막
음식 나오는데 누나가 막 애드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굴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굴비. 대사가 없었는데 굴비 그치. 뭐물뭐 뭐 잡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대사를 아주 맛깔나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음식 너무 맛있어요. 자, 다음 문제. 오? 와, 상민. 이거 왜냐면 제 장면이기 때문에 저 셔츠 느낌이 빳빳한 게제 셔츠예요. 네. 에피소드 4. 4부에, 호텔에서 이제 아정이와 지환이가 알수 없는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아정이가 오는 장면. 맞죠? 와. 2대1인가요? 네, 2대1. 네. 저 때, 약간의 대사가 있었어요, 저 때. 감상 아직 안 끝났으니까, 라는 그그 장면? 장면이거든요. 약간 목에 담긴 느낌으로. 저게 자는 척하는 거예요? 잤을걸요? 잤는데 이제 약간 깬 거죠, 그 인기척에. 네. 순발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무슨 순발력 말씀하시는 거죠? 딱, 이렇게 딱. 자다가? 자다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보고 있구나. 근데 감상하지 않 끝났습니까? 그치. 라는 대사가, 순발력이 순발력이 좋아요. 좋네. 지환이가. 네. 저 어디서 찍은 거예요? 저 때가 아마 송도 고급 호텔이었어요. 고급 호텔? 네. 엄청 저기 전망이 좋잖아요. 네. 씨뷰네요, 씨뷰. C뷰, 네. C뷰, 굿. 근데. 저희 퀴즈에는 딱히 관심이 없으시고 계속 인사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Love you.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끼리 계속 퀴즈하는 것보다는 Obrigado. very beautiful 멕시코 나는 그들을 많이 존경한다. 와, 송도를 진짜 간 거였구만. XXG님이 진짜 갔습니다. Hi. 아, Cute.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한국 분들도 계세요. 안녕 안녕. Watching me. Watching me가 그러면 자기를 바라봐달라는 그런 말인가요? 그런 건가요? 네. 진짜 브라질 팬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와. 오리가.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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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리가도. 안녕. 나마스테. 나마스테. I love guys. Hi, 성민. 하이 성민. Me too. 미투? 네. 네, 그럼.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그럼. 네. 네. 응? 뭔지 아닌가요? 저게 뭐죠? 마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뭔지 이거? 같은데. 일단은 다 힌트 힌트 바로 바로 봐야 될 받겠습니다. 거야. 진짜 쉬워요. 응? 오? 아, 어? 이거 벚꽃 아닌가요? 저너 아니야? 나지, 나지. 그치? 그치, 나지. 근데, 기회를 드릴게요. 형한테 저는 이제 알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가 맞히는 것보다 형이 저희 드라마를 얼마나 좀 밀도 있게 봤는지 좀 체크를 하고 싶어서, 저를 시험하시는 건가요? 네, 씌워놓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벚꽃이요, 벚꽃. 그러니까 네. 이 초반이잖아요. 에, 아니에요. 맞을걸요? 벚꽃, 벚꽃 아니라는데요? 삐님이? 6화입니다. 힌트. 6화요. 6화고, 6화. 이제, 힌트를 드리면 그전 상황이 아정이가 저를 이제 기자님한테 빼줬어요. 차로 이렇게 따돌려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 힌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육구에 그 둘이 되게 뗀뗀한 그런 장면입니다. 에이. 그쵸. 땡땡한 장면이지만, 뗀뗀하시죠. 땡땡한 장면에서 이제 서로의 이제, 서로의 좀 신뢰가 생기고, 서로의 이제 감정이 조금씩 싹 트기 시작하는, 어쨌든, 그런 장면이고, 너무 장면이 예뻤어요. 저 장면이 벚꽃 길에서 찍었는데, 네. 설레는 키 차이잖아요? 또 아니면. 그쵸, 아무래도. 네. 이 장면입니다. 저다 진짜 벚꽃이죠? 진짜 벚꽃입니다. 되게 예쁜. 저때 진짜 너무 예뻤어요. 벚꽃이 너무 예뻐서 그 걷는 그 구도를 많이 찍으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들이. 네. 원체 길이 예뻐서.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면 타이트샷이 많이 없어요. 거의 투샷이나 이제 풀샷이 많은데 그만큼 약간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그런 씬이었습니다. 부럽네요. 너무 네? 부러워요. 부러워요? 좀 있으면 벚꽃이 피잖아요. 그쵸. 또 한국에서 또 벚꽃 하면 어디죠? 도원 씨? 벚꽃 하면 여러 군데가 있죠. 저는 석촌호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죠, 좋죠. 러버덕. 아, 그쵸. 그거 없잖아요, 이제. 없나요? 모르겠어요. 방금 좀 돼서. 옛날에 갔을 때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은좀 러버덕 닮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 러브도 살짝 있는데. 아, 있어? 약간 오리 같은 느낌? 아, 어릴 때 배변이었어요. 아, 진짜 오리가? 네, 오리가. 귀머리. 네, 오리. 귀머리. 좋은데요? 그러면 일단 제가 진 거네요? 좋습니다. 네, 아, 아쉽네요. 근데 제가 약간 이런 좀 섬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네. 이거 보니까 아니, 살짝 아쉬운 게 본인 장면이 더 많이 나왔어. 아, 그건 또 그래서 있네. 이게 아, 핸디캡이 있었어. 그러네. 네. 그러니까 살짝 저로서는 살짝 억울하다. 억울하다. 우리가 좀 억울하다. 어쨌든 한입 마실까요, 이거? 자, 파이팅. 파이팅. 맛있는데? 맛있어. 그러면 자, 그럼 제가 다음 코너에는 좀 네. 더 분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아, 이거 제목이 너무 웃긴데요. 재벌 형제의 재벌 형제의 미국 과자 챌린지입니다. 미국 과자 챌린지. 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챌린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저 이렇게 과자가 있어요. 미국 과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눈앞에 이게 빈키 팬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 많은 미국 과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오늘 한번 먹어보고 맛 평가, 그리고 각자 선호하는 그런 과자를 한번 택해 아, 보겠습니다. 평소에 군것질 되게 안 하는데 이거 좀다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예. 일단 그럼 저희가 이거 먹어보고 네, 저희 리액션을 네 리액션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 안 좋습니다 하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과자. 플레이밍 핫치토스입니다. 플레이밍 핫치토스. 어떤 뜻이죠? 되게 맛있는 거죠 네, 플레이밍이에요. 나름대로 핫, 뜨겁다는 거죠? 그렇죠 매울이려나? 맵죠.
먹어볼까요, 저희가? 뜨겁고. 네. 뜨거워요, 지금. 네. 플레이밍 치토스. 초점 잡아 주시고. 됐어. 네. 먹어볼까요? 네. 아, 근데 이게 또 새로운 느낌인 게 뜯는 데가 달라요, 한국 과자랑. 아, 그래요? 왜? 어떻게 뜯어야 돼? 이거 어떻게 뜯어? 이게 이거 아닌가? 아하. 부숴보시. 우와, 진짜 빨개. 어. 이게 또 너무 심한? 너무 심한 거 같아. 진짜 빨간데? 너무 빨간. 와, 뜨거워. 매콤하다. 맛있다. 내가 단 거를 안 좋아해서. 딴 거 좋아하는구나. 괜찮네. 와, 괜찮은데? 어, 아메리카노. 매워? 나는 괜찮은데? 어, 스파이시. 매운 걸 잘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맵진 않습니다. Delicious, but is it healthy? 다들 이제 아시는 눈치. 네. 저는 평소에도 하루에 한 번은 진짜 매운 거 먹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렇게 맵진 않아요. 맵진 않고. 네. 귀엽다. 귀엽다. 아. 큐트. 큐티. 네. 칼로리는 440칼로리. 공깃밥 두 개 정도. 한 개 반. 오케이. 그리고 토탈 팻. 그것까지 봐야 돼? 아니, 봐줘야 돼요. 아, 그래. 비타민 0. 비타민 0인데. 비타민 네. 0. 비타민 0이에요. 포타슘 90, 칼륨 10, 아연 0.6. 건강. 어쨌든 건강. 예. 네. 건강하진 않. 건강해요. 네. 플레이밍 하치토스였고요. 두 번째 과자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팝타치. 작은 상자. 팝타치. 여기 있네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안 형이. 이게, 아, 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과자인데요. 팝타치. 설명하기에는 저도 먹어봐야 이제 알 것 같고. 아, 그쵸. 팝타치. 무슨 뜻이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팝. 입체 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톡톡 튀는 느낌. 입안에서 팝타치. 하는 느낌 아닐까? 팝타치. 아니, 무리수. 아니, 무리수 너무. 아메리칸. 입안에서 팝터치. 먹어볼까요? 네네. 아, 근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팬분들. 아, 그래요? 네. 자. 뭔가 이렇게 부셔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래요. 오, 야, 뭐. 응? 아. 뭐죠? 이걸로 나눠 먹으면 되겠다. 그럴까요? 각자 먹으러. 이게 뭐죠? 샌드위치 두 개로 먹는 건가? 어, 아, 아니, 딸기찜이. 아, 재미. 특이한데, 말이? 맛이 특이해.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체 느낌을. 역시 저희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상큼해요, 일단. 팝타치. 뭐가 많이 붙어 있고요. 아마 이거 초콜릿이겠죠? 화이트 초콜릿? 아니, 이 질감이. 뭐야? 특이해. 뭐지? 밀가루. 밀가루 만나가지고요. 밀가루 약간 살짝 덜 익혀가지고. 이거. 잠깐만. 초코랑 이렇게 달달한 거 올려가지고 먹는. 잠깐만요, 이거. 식감인데. 영양 좀. 영양상 볼게요. 370칼로리. 370칼로리면? 밥 한 공기? 밥 한 공기. 큰애 반. 300? 비타민 0이. 비타민을 왜 이렇게 먹는 거야, 과자에? 아니, 비타민이 명시가 돼 있는데 0이에요, 계속.
어쨌든 좀 팝타치. 두고 봐야겠어요. 두고 봐야 되는 과제예요, 이 친구는. 좋아요. 조금 더. 약간 취향이 아닌가 본데. 나중에, 나중에 또 만나는 걸로. 추후에. 추후에. 어이구. 고생했고, 팝타치. 이번에는. 골드피쉬 마지막, 아, 세 번째 과자는? 골드피쉬. 이건가요? 아, 그건 것 같은데요? 네. 딱 보니까 골드피쉬. 우리 한국 과자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레밥? 고래밥. 고래밥이고. 유통기한이 24년 6월까지라. 네.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자. 빨리 먹어야 되고. 따보고. 먹어봅시다. 오, 이렇게 하는 게 뜯겼어. 응. 같이 먹어볼까요, 그거? 진짜. 아, 저 고래밥이네. 응. 아, 근데 색깔이. 노란 물고기랑, 예. 그린피쉬. 그린피쉬도 있고. 색깔은 두 개. 밀가루. 120칼로리. 120칼로리. 부담이 없네요. 그쵸. 120칼로리면? 아, 역시나 안타깝게 비타민 없어요. 비타민 없고. 네. 120칼로리면은. 프로틴이 3g이나 있어. 어, 그러면 운동하기 전에도, 먹고 가도 괜찮은 거 같아요. 저거 운동을 잘 몰라가지고.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아, 조금 아쉽죠. 아쉬워요? 네. 근데 왔어요. 담백한 것 같아요. 담백. 담백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골드피쉬는 약간 담백한 친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생선이니까. 네, 솔직해요, 이 친구는. 그치. 솔직하고, 그냥, 꿈이 먹다. 그 아까 팝타치는 좀 약간의 좀, 그게 있었는데, 골드피쉬는 그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과자는, 사오 패치키에지. 사오 패치.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이에요, 키즈. 어쨌든. 키즈. 사오 패치키에지. 어떤, 꼬마들이라는 거죠? 키즈라니. 꼬마들. 아이들이 어쨌든. 아, 맞네요. 여기 그림이 꼬마들이 놀고 있어요. 보드를 타고. 역시. 이게 다 이름에 있습니다. 애들이 힙한데? 힙해요. 선글라스 끼고. 힙하고. 네. 트로피컬 키즈. 네. 오케이. 어쨌든 젤리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젤리인 것 같아요. 이게. 까보기 전에 만져볼게요. 젤리예요. 젤리. 젤리 한번 먹어봅시다. 네. 젤리 한 5년 만에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젤리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별로 안 즐겼어요. 별로 안 찍혔어요. 아, 알겠어요. 네. 먹어보자. 또 맛은 먹으면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또 약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키즈잖아요. 또 저희가 키즈가 돼서 먹어야 돼요. 키즈가 돼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게 예, 뭐죠? 힙하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다 써있잖아요. 이게 딱 힙하잖아요, 애들이. 아, 약간 힙하게 오케이. 힙하게 먹어볼까요? 오렌지. 야오. 어떻게 이빨 먹어요? 뭐 그냥 대화하면서. 잠깐만, 안 보이니까 이 친구가. 그냥 힙한 느낌으로. 키즈니까 또 우리는. 맛있다. 야미. 야미. 뭐 맛있는데요, 되게? 진짜 맛있다 이거. 젤리 안 넣었는데 이거 맛있네. 어떤 맛이에요? 약간 풍선껌 맛나는 것 같은데? 네. 뭐라지? 그 단맛. 단맛. 예전에 와우껌이 연상되는? 네. 어릴 때 먹던 껌맛. 껌맛? 나는 것 같아. 먹으면 엄마 통나는 맛. 그치, 그치. 많이 먹으면. 입에서 한다고. 아.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사워가 신맛이 돼요. 그럼 패치가 뭘까요? 아, 사워가 아이셔래요. 아, 뜻이. 아, 신애들이래요, 신애들. 신애들. 아, 신맛이 느껴지는 아이. 아, 얘네. 아이들. 아. 어쨌든. 직관적이네요. 힙했어요, 오늘. 키즈. 네, 맛있었어. 칼로리 안 봐요? 칼로리.
110 칼로리. 비타민 없네. 프로틴 0이에요. 패스. 오케이. 아, 우리 한번 이까지만 하고 갈까요? 왜냐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그쵸, 너무 많이 나니까. 어, 우리 소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하이 프롬 브라질. 아직 인사를 하고 아직도 인사를 하고 계시네. 오이 오이. 어, 그들은 매우 붙어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너무 붙어있다. 부담스러우신 거거든요, 사실 이게. 과연 아, 모르겠습니다. 아, 팝타치 구워 먹는 거래요. 그쵸. 왠지. 어쩐지 아, 약간 내가 덜 익힌 밀가루 같았잖아. 좀 더 익혀야 되네. 그니까 이게 좀 겉이 바삭해야 맛있지. 아쉬웠어. 구워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과연? 들고 와서 한번 구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always making me smile. 아, 고맙대요. 고마우시대요. 웃게 만들어줘서. Hello, USA. Brazil. 그냥 먹어도 되는데 구워 먹으면 더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푸들님 감사합니다. 오리아도. 푸들님 감사합니다. 팝타치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 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한번 다음 거. 자, 라이스 크리스피 트리치. 아, 라이스 크리스피 트리치. 밥이죠? 바삭한 밥. 바삭한 밥이고. 바삭한 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좀 꿀이 들어있나 봐요. 아, 좀 익숙한 로고예요. 켈로그. 켈로그. 켈로그 하면 뭐가 더 오래 쓰죠? 컴프러스트. 컴프러스트 역시. 같은 가족이고 식구고. 이쪽은 사실 믿고 먹거든요. 믿고 먹죠. 왜냐면 여기가 또 되게 오곡 그리고 그치. 시리얼 그쪽, 전문이니까 이쪽에 장인들이라 바삭한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약간 한국식으로 따지면 약간 밤양갱 같은 느낌인가요? 밤양갱? 밤양 밤양갱? 밤양갱이요. 네. 아, 그 약간 그거 했잖아요. 옛날에 뭐죠? 제사상에 있는 쌀과자. 아, 육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가요? 아, 한과? 그 그런 거. 무슨 맛이지? 근데 맛있긴 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아, 녹인 마시멜로랑 쌀. 마시멜로가 들어가 있군요. 어쩐지 되게 단해. 그리고 되게 가다가 가벼워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편해. 몇 개나 들고 다녔나 봐. 되게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되게 편하고 부담 없어요. 가선 제품도 아니고 가볍습니다. 어쨌든 아, 동환 씨. 네. 네. 다 먹어봤는데요, 저희가. 네. 여기 지금 생각보다 다 제 취향인 것 같아요라고 써 있는데 전 취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저도 사실 이게 취향이 정해졌어요. 아, 그러면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그 이름을 말해볼까요, 같이? 가장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잠깐만요.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치토스. 와우. 가장 어려웠던 거, 곤란했던 거. 하나, 둘, 셋. 팝타치. 오케이. 그러면 저희의 이제 원픽은 네, 치토스. 치토스. 저희 치토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치토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근데 치토스 사실 이제 좋아하는 걸 챙기는 것보다는 원래는 조금 아쉬운 걸 더 챙겨주는 게 아, 맞는 거예요. 아, 마음씨가 팝타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이거를 안 구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구워 먹으면 또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진가를 모르니까. 너무. 자. 네. 그 간식들을 먹어봤는데요. 네. 다음에 또 어느 나라의 간식을 먹어볼까요? 또 먹어요? 브라질 간식 한번 먹어보고 브라질. 싶어요. 브라질 팬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가본 적 있어요? 브라질? 네. 아니죠. 브라질 월드컵은 봤지만 못 가봤어요. 네. 휴스턴. 아, 팬분이 치토스에 네. 레몬을 뿌려 먹으면 맛있대요. 그럼 너가 좋아하는 비타민이 들어가네. 그쵸. 비타민. 그러네요. 일본. 일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snack in Korea?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과자. 한국 과자 중에서 가장 뭘 좋아하시나요, 도환 씨는? 저는 과자 잘 안 먹는데 프로틴바 좋아합니다. 프로틴바. 아...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닥터 유커. 뭐 여러 가지. 그냥 많이 함량 좋은 거 다 좋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프로틴바를 먹으면 확실히 이게 단백질이 채워지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보상심리 같은 거. 보상심리예요? 예. 아... 배 밥 먹기는 좀 애매하고 간식은 좀 먹고 싶고 할 때 프로틴바. 그리고 되게 요즘 초콜릿도 많이 묻어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아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약과 좋아하고. 약과? 네, 약과 엄청 좋아해요. 약과인데 설탕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되게 살이 그렇죠. 막 잘 찌는데 그쵸. 그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전통 이제 간식이다 보니까 저는 약과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팬분들한테. 약과, 오케이. 어? 질문이 들어왔어요. 프로틴 바스? 점점점점 물음표 물음표. 어, 되게 프로틴 바. 노 프로틴 바 XX. 이거 지금 반발이 좀 있는데. 아. 지금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취소하고 취소. 저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스윙칩. 아 스윙칩. 네.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스윙칩. 아, 스윙칩 맛있죠. 네. 약간 하치토스랑 같은 계열이네. 약간 빨간 매콤한 맛. 맛있지. 아 먹고 싶네요. 또.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로 이제 넘어갈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비키팬 분들이 저희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답해보는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좋죠. 사실 이게 이런 시간이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시는 편인지. 아니요, 아니요. 그쵸. 저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좋은 질문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국내 팬분들뿐만 아니라 그쵸. 해외 팬분들이 되게 참여를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종류의 배역을 맡아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약간 좀 거친 느낌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와일드. 수컷. 네? 수컷. 수컷, 네. 네. 수컷 느낌의.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지안이 캐릭터가 물론 이제 슬슬 남자다운 면모가 보이긴 하지만 약간 귀염둥이 같은 연하남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와는 또 다르게 좀 거칠고 약간 좀 더 터프한 그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배역을 맡아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죽도 한번 입어봤는데 잘 어울려요. 네. 멋있어. 네. 어떤가요? 네. 매우 사랑합니다. 저희 사랑한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도원 씨는? 저도, 저는, 좀, 악한 역할을 좀 해보고 싶죠. 네. 좀, 안 한 지도 좀 된 것 같고, 네. 악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서로에 대해
좋은 점 한 가지씩 말해주세요. 딱 한 가지. 전 도안 형이 참 좋은 게 솔직하고 순수해요, 형이. 한 가지. 아, 솔직해요. 솔직해서 네. 참 형이랑 이렇게 지금 컨텐츠 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어쨌든 저희가 솔직함으로 승부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이랑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형 같기도 하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은데. 형은요? 착하다. 착하다. 아 슈퍼카인드. 슈퍼카인드. 친절하다. 지금 팬분이 저의 장점을 네. 발견해 주셨어요. 뭐죠? 지하는 뭔가에 매우 열정적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바뀐 건가요? 네? 아, 열정적이에요. 네. 열정적이죠. 늘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열정적이고. 자, 다음 질문.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안이는 무슨 일에도 되게 열정적이고 솔직하게 좀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어쨌든 처음은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또 지안이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송을 보면서. 형은? 사과를 잘한다. 아, 이 사과를 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잘못도 하겠지만 예, 늘 그거를 사과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성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다음 질문 주세요. 자기 자신을 두 개의 키워드로 소개해 주세요. 네. 두 개의 키워드. 두 개의 키워드. 전 믿지만 미워할 수 없는. 믿지만 미워할 수 없는. 약간 미울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미워할 수 없는 그런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인가요? 네. 두 개의 키워드. 차분함. 차분함. 친절함. 친절함. 네. 그게 또 도안 형의 매력이죠. 네. 차분하고 친절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비키 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한국 드라마는? 저는 김도한 배우가 나오는 간 떨어지는 동거 라는 드라마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역할 이름이 도재진인데 도재진의 매력은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약간 도안이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그런 도안이 형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도재진 클립을 진짜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아 도재진 클립을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봤고 아 좋아했어요 도재진 캐릭터를이랑 그리고 이제 강하나 선배님이랑 했던 그 케미가 너무 화제가 됐었고 네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많이 봤습니다. 네. 아 보셨다고 푸들님이. 간떨동이라고 하네요? 원래 간떨동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떨동. 떨동.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 소용없어 거짓말. 아, 네, 그 되게 재밌게 봤고요. 소용없어 거짓말. 그 같은 감독님이세요? 간떨어지는 거. 남성 감독님.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 네.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나요? 저는 요즘 멀리 아니더라도 좀 이제 작품이 끝났고 해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서 가까운 데라도 좀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가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이제 부산을 좀 가보려고 네, 계획 중입니다. 시뷰로 해가지고. 시뷰.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전 해외에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뭐 다 가보고 싶어요, 사실. 어. 네. 완전 여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해외로 가고 싶으시다는 거죠? 예. 해외로 가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신 게 여기까지인데 이제 저희 웨딩 임파서블의 많은 사랑을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도 뭐 드라마 반응을 통해서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제 코너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즐거우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네.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아. 지금 또 웨딩 임파서블이 방영 중이잖아요, 한창.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더더욱 팬분들의 애정과 관심을 더 뭔가 핫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직 웨딩 임파서블 또 남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이번 에피소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빅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또 저희 가족이잖아요, 빅키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빅키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폴라로이드 촬영을 네네.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 아까 져가지고 이게 선글라스를 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단은 안 낀 버전을 한번 갈까요? 아, 안 낀 버전을 하고 네, 낀 버전을 네. 가겠습니다. 저 형 사진기 잘 못 따라서 형이 좀 네.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안 켜도 될 거야. 그렇죠? 봐주세요. 셀카로 한번 가볼까요, 형? 내가 될까? 좋죠. 이게 여기 얼굴이 나와야 돼. 아 오케이. 나와? 응. 나와? 나. 하나, 둘, 셋. 됐나? 그리고 형 쓰셔야죠. 너 눈 감았다. 아, 눈 감았어? 어. 오케이. 다시. 쓸게. 저도 쓸게요, 형. 같이. 같이? 응. 이렇게. 어때? 어때요? 아, 난 몰라. 멋있다. 응. 형은 어때? 나도 모르겠어. 나는 안 보여. 나 어때? 너? 일단 찍어볼까? 응. 나 보지? 응. 다시 찍을게. 우리 비키로 한번 가볼까요? 했구나. 비키. 이렇게 나오네. 자, 아무튼 이제 출력을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네. 선글라스를 벗고 할까요?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맞나? 이거 아까 알려주셨어. 프린트. 오. 어쨌든. 네. 좋았어. 보겠습니다. 아, 한 장 더 뽑고 좀 이거 갈게요.
오케이. 여기에 그럼 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다 할까? 네. 아, 안 나온답니다. 네. 먼저 하시죠. 형 먼저 하시죠. 네. 여기다가? 네. 이게 두 명 다 한 두 명 다? 응. 그럼 난 되게 작게 해야 되네. 응. 그치.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직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사진이 나왔는데 보여드릴게요. 보이나? 앞으로요? 지금 됐을까요? 아, 보였다고 합니다. 뭐야? 와, 되게 무거운데? 뭐야? 감사합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도안님이 평소에 소약한 애가 되게 좋아하신다고 듣고 네. 상무님도 네. 필카 배우고 싶다고 인터뷰하신 걸 봐서 진짜요? 저희가 상자 열어보시면 각자 가장 좋아하시는 책으로 네. 저희 비키 와인을 준비해요. 진짜요? 열어봐도 되나요? 네. 와. 우와, 엄청 무거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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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형, 우리 얼굴 있어요. 우와. 우와. 와인이네요. 지금 당장 먹고 싶습니다. 우와, 우와. 여러분. 까베르네 쇼미뇽. 여기 있습니다. 오. 너무 감사해요. 어? 사진이 달라요, 형이랑. 열어봐도 돼요? 네, 열어봐도. 대박이다. 사진 다르네. 와. 어? 똑같은 거 아닌가? 아까랑? 와. 제 사진 있어요, 여러분. 그 지금 상자에 보면 빈 공간 많으시잖아요. 네. 저희 아까 드셔보셨던 미국 과자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걸로 채워주시면. 아. 아. 과자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채워야 된답니다. 아. 일단 이 사진은 이게 팬분들을 드리는 건가요? 아, 네. 필름 카메라예요. 네, 필름 카메라.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 팝타치 좀 가져가. 아니야. 나 치토스 가져가. 아, 치토스요? 어. 그래? 어. 너 팝타치 좀 가져가. 팝타치는 빼셨어. 아, 빼셨어. 어, 없어, 팝타치. 아, 있네. 나는 치토스. 이거랑? 나도. 어. 샤오 키즈. 키즈, 키즈. 네? 키스. 아, 어피. 이렇게 좀 담아봤습니다. 귀엽다, 이거.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와, 너무 감동이 나는데, 이거. 지금 너무. 잘 쓰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어, 형 거랑 똑같은 건가요? 민트색이고요. 아. 검정색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색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 저희 이렇게 선물도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는 생일 아 아니다. 저는 인스타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오늘 비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어 신기했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요. 아, 또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또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너무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게임도 하고 되게 기억에 남을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어, 여러분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웨딩 임파서블의 이지한 역 문상민이었고요. 네, 이도한 역의 김도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BK에서 만나요. See you on 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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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릴까? 그래. 라쿠텐 BK. 하나, 둘, 셋.